어머니 되게 다급함은 없어 보여요. 뭐 관제 낀거 없어 보이고요. 그리고 어디 뭐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길바닥에 내앉는 그렇게 금전적인 다급함도 없어 보이고. 그리고 어머니 일 다니시죠? 그래. 일 다니시는데 무슨 직장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 보이고요. 그리고 남편 계실 거예요. 계시죠? 네. 남편하고 사이가 되게 나빠 보이지도 않아 보여요. 맞아요. 근데 슬아에 자녀가 있으시죠? 출가 안 한 자녀가 있으세요? 아들 있어요. 아들? 네. 그 아들이 궁금하신 거예요? 지금 이제 아들 때문에 이제 찾아왔죠. 자, 우리 아들 사주 한번 넣어볼까요? 네. 저번 달에 오신 분들 보면은 그 각종 남편의 바람으로다가 줄줄줄줄 바람 이렇게 오시더니 이번 달에는 처음부터 지금 계속 아들 얘기만 나오고 계시네요. 자, 우리 아들이 나이가 이제 정홍기가 왔어요. 홍년기가.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 장가 갈까? 근데 아들이 여자 없다 소리 안 나와요. 사귀는 여자 있죠? 이거는 사귄다고 해야 하나 말하는 왜 결혼 얘기가 나올 법한데 사이가? 그게 우리 아들이 결혼할 사람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이 많아 죽겠어요. 왜 어머님 마음에 안 들어요? 아니 이제 아들이 결혼을 한다니까 이제 궁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궁합이 안 좋아? 많이 안 좋아요. 궁합이 많이 안 좋대? 네. 어머니 그 여자의 그 사주 아시겠네? 알죠. 여러 번 봤다고? 그러면 그 여자의 나도 한번 봅시다. 그 며느리 되겠다고 온 그 여자의 사주는 어떻게 되시는데? 아, 우선 궁합적으로도 살이 좀 껴있네요. 살이 지금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띠사주에서만 보이는 것도 원진이 있고요. 그리고 형살이 있고 이게 두 개를 합쳐서 공망이 되네요.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그 며느리 되는 그 아이가 편부 사돈댁이 한쪽만 있을 거예요. 그렇다죠. 그리고 이 아이가 일찍이 가정 환경에 불우하기 때문에 배움이 길지가 못해서 많이 나와봐야 진짜 대학이나 졸업했을까? 근데 그것도 정말 자기 힘으로 용을 쓰고 기를 쓰고. 이 친구는 진짜 20살이 넘으면 돈벌이 나서야 됐던 친구고. 그래서 생계적인 능력은 있습니다. 먹고 살 능력은 있어. 먹고 살 능력은 있는데 이 며느리자 자체가 남편을 쥐고 있지를 못해요.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그래. 시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반길 며느리 사주는 아니지만 무당이 객관적으로 이 아이를 보면 측은한 사주예요. 측은해. 부모 덕도 없고 어려서부터 뭐 할머니 손에 기르든지 뭐 조금 외롭게 자라면서 아이는 착하고 반듯해 보입니다. 나쁘지 않고. 그리고 무슨 일확천금이라든가 뭐 외모 외형에 막 돈을 쓴다든가 그런 아이보다는 굉장히 생계형이에요.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예요. 단지 이 아이가 부모 덕 없어라, 남편 덕 없어라, 또 금전 덕이 없어라 그래요. 그래서 내가 시부모의 입장에서 와서 보면 사실 반길 며느리 사주는 못 되는 건 맞습니다. 어디 가서 점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? 아니 내가 그래도 애가 답답하고 착하고 답답하고 이래도 그래도 애가 이제 아들이 좋다니까
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뭐 사주가 좋으면은 그래도 좀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했는데 뭐 가는 데마다 철학관을 가고 어디를 가고 물어봐도 다 안 좋게 나오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? 다른 데서는 뭐가 안 좋대요? 저처럼 안 좋대요? 가수살도 있고 가수살도 있고 가수살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뭐 이렇게 애가 착하고 그렇다고 해도 사주가 안 좋다는데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 이래저래 쭉 철학관에서 풀어냈겠지만 제일 꽂히는 게 이제 아들 가진 시어머니 짜다 보니까 과숙살이라는 게 확 꽂힌 거야. 말 그대로 과부살이야. 아까 내가 얘기했던 공망살이고. 그게 뭐냐. 남편 없이 혼자 빈방에 앉아있다라는 거거든.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가 밖으로 돌든지 이러한 그 이제 며느리를 봤을 때 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아들이 밖으로 돈다든지 아니면은 그 땜을 하기 위해서 금전의 발복이 어렵다든지 보통 이런 친구들이 남편을 얻었을 때 그 남편 그러니까 과부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남편을 얻었을 때 남편이 바깥 일이 잘 된다 그러면은 밖으로 바람 필 일이 많고 또 바깥 일이 안 된 그 둘 사이에 부부 궁합이 좋다라고 하면 밖으로 남편이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몸이 좀 그 아들내미 몸이 안 좋다거나 건강상 안 좋다거나 또는 그 땜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손주를 낳았을 때 손주를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그 중에 하나는 건강상에 안 좋든지 정신상에 안 좋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. 궁합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래서 반대할 만합니다. 반대할 만한데 지금 아들내미 마음은 그래서 결혼 안 하겠대요? 이제 처음에는 결혼을 하겠다고 때를 그렇게 쓰더니 자기도 이제 나랑 이제 몇 번 다니고 해봤는데 뭐 좋은 소리가 나오나 안 나오지? 그러니까 자기도 느낀 거야 이제.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한 거죠. 내가 그렇게 이제 막 사정을 했고 아들한테. 그럼 중요한 건 아들은 이제 마음을 접었는데 이 며느리자 되는 아이가 아직 마음이 안 접힌 상태인 거죠? 답답이가 우리 아들이 이제 찾아가서 이별을 통보를 했더니 아휴 세상에 진짜 임신을 했다고 진짜로? 이거를 자기가 애기 가졌다는 사진을 내밀면서 임신을 했다는데 아우 우리 아들이 이제 뭐 어떡할 거냐고 이제 막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사정을 하는 거야 막 울면서 어떻게 이제 애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우리 아들이 먼저잖아 이제 걔가 먼저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우리 아들을 살리고 가야지 안 좋다는데 또 시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아들 보고 가서 얘기를 잘 해봐라 지우자고 이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가서 이제 그 애한테 얘기를 했대요. 이제 뭐 우리 둘이 지금 이제 애를 놓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허락을 맡으려면 이제 일단 애를 먼저 지우고 우리 이제 가서 허락을 맡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우리 아들이 이제 설득을 시켰다고 하더라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설득을 시켜서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한 날짜가 있는데 근데 애가 안 나왔어. 어떡해. 그래서 답답하더라고요 이게. 애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했어요? 그래서 이제 뭐 찾았죠. 내가 어떻게 일단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. 애를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여자애 쫓아갔어요? 엄마가? 찾았지 수소문 해가지고 애를 찾아서 내가 끌고 가서 유산시켰어? 강제로 시켰죠. 그래서 지금은 헤어졌어? 헤어졌죠. 근데 내가 왜 여기로 왔냐면 정말로 우리 아들이 이제 마음 먹고 헤어졌는데 잘 헤어질까? 또 이제 얘는 이제 정리가 된다고 하면 좋은 애 만날까? 그리고 이제 아들내미 직장 다니시죠? 네. 직장 다니시는데 직장 생활 잘 될까? 오로지 아들. 아들. 엄마 딸 없어요?
딸이지. 딸내미는 시집 갔어요? 안 갔지. 엄마 딸은 사주 좋을까? 응? 엄마도 딸 키우는 여자, 그 엄마고 또 당신도 여자잖아. 그런데 우리 무당이던 철학이던 간에 앞을 내다보고 한마디 찌꺼릴 순 있어요. 또 그게 살아보니 잘 맞아 들어갈 수도 있겠죠.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? 어? 살아봐야 아는 거지. 정 아니다 싶으면 이혼을 하든가 하면 되지. 이 뭐 하는 짓이야, 엄마. 엄마도 여자고 애 키우는데 양심의 가책 없어요, 엄마? 아니, 불쌍은 하지. 불쌍은 한데 네 새끼 아니라고 그렇게 막 하면 되냐고. 그러니까. 적어도 그 아이 뱃속에 있었던 건 네 손주잖아. 엄마 애 지웠으면 이제 다 끝난 거야? 이제 우리 아들 새 출발 잘할까 봐 그 잘할까 못할까? 응? 혹시 걔가 또 내 아들 발 걸고 넘어지진 않을까? 엄마 그래서 나를 찾아온 모양인데 엄마 해도 해도 너무 안 해. 엄마 같은 사람이 인두껍이라는 거야. 엄마가 어? 좋은 마누라, 좋은 엄마일진 모르겠지만 사람으로는 꽝이다 진짜. 너 어떻게 그래? 너 걔한테 그런 짓 해놓고 나서 그 여자애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유산시키고 어? 그 여자애한테 어떤 위로를 하고 오셨어요? 그냥 뭐 고생했다. 고생했다? 엄마 유산 안 해봤어요? 엄마 어떻게 그래? 그래놓고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래요? 그래, 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데?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? 잘 되면 안 되겠다. 엄마 새끼 잘 되면 안 되겠다고 지금.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냐고. 잘 되면 안 되겠다고! 네가 좋은 엄마로 네 새끼는 귀한이형. 너네 새끼 귀한 거 왜 몰라? 엄마 양심이라는 게 있어? 도덕이라는 걸 알아? 네가 네 아들한테 엄마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너는 사람도 아니야. 나가요. 할 말 없으니까. 이것도 죄야. 삼심벌전이라는 게 있어.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엄마 아들내미 지난 나중에 벌어질 4년 동안 평탄하기 어려워요. 아들 걱정이 그렇게 되거든 랑! 그 며느리였던 애, 며느리 될 뻔했던 그 아이한테 정말 진심으로 걔 가슴에 한시 있어서 주셔야 돼. 정말 내 새끼랑 맺어지는 게 그렇게 싫었으면 그거는 그거고 그 아이한테 정말 무릎 꿇고 비세요. 정말 미안하다고.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비세요. 남편, 남자 뺏겨. 아이 뺏겨! 걔 살아온 인생도 순탄치 않았을 텐데 왜 니들 때문에 또 아파야 되는데. 나가. 꼴배기 싫어. 나가. 나가라고. 그 여자애한테 진심으로 빌어요. 네 아들 잘 되는 꼴 보려면.